야, 인입니다. 워크판 데저트 스트라이크 검전배. 이번엔 불타는 군주가 또 엄청 등장한 한판인데요. 요즘에 뭐 용이 기본이 돼버린 것 같네요. 이제는 용이 기본이야. 자, 그럼 검차 전략부터 출발! 일단 나 휴먼이고 오크 휴먼 언데드? 오휴원? 조합은 오휴원 정도면은 뭐 깔끔합니다. 오휴원 나쁘지 않고요. 일단은 바로 1티어부터 할게요. 초반이 가장 무난한 빌드 선택해주셨고, 이렇게 되면 일단 제가 뭐 뻔해요. 그냥 소총명 들어가면서 일단은 보병 많이 늘릴 준비하죠. 일단 제일 무난하니까 요렇게 일단 가볼게요. 종족이 뭐냐에 따라서 좀 빌드가 많이 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빌드를 일단은 적 종족 뭔지 확인 좀 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삼핑님이 언데드? 언데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 나일! 상대는 나일. 오크랑 나일이다. 요거 구도면은 이런 구도는 거의 못 봐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오크가 이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달빛전사 두 마리면 너무 약해서 오크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콘도 아마 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앞에 있는 달빛전사 한번 컷되면은 그쵸? 이쪽으로 잡으면서 구도가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일단 구도가 좋을 수밖에 없고, 소총병 3개 넣음 소총병 하나 넣었잖아요? 그리고 보병 3개 넣으면서 초반 구도 가져가 볼게요. 아, 지네? 진다고? 에반데 비콘 뺏겼어. 아니 진다고 생각 안 했는데 진다고? 놀랐네요. 일단 오크 내 상대 오크라고? 아, 오크 상대. 알겠습니다. 오크 상대. 오크 상대 파이법. 오크가 솔직히 휴먼 상대로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거를 때려잡는 거라 생각을 해봤는데 글쎄 뭐가 맞을지는 딱 모르겠는데 일단 생각나는 빌드가 하나 있긴 하네요. 그거는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각이 나오면은 그런트가 초반에 너무 튼튼하고, 솔직히 오크는 마킹만 가도 이게 파괴전차도 그렇고 되게 솔직히 그냥 좋아가지고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상대 하기가 생각보다. 그래서 은근히 좀 빡빡한 그런 상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휴먼이 물론 좋긴 하지만 오크랑 싸울 때는 항상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애매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죠. 오크 오크야? 아, 오크 오크. 이렇게 되면 저쪽이 나 오오 조합은 확인했고 나 오오 공중 강제시킬게요. 각오일감 초반 각오일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공중 안 갈 것 같은데. 인간 사냥꾼 좀만 넣어도 사실 어느 정도 카운터가 가능해가지고 일단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하세요.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일단 해야겠다. 왜냐면은 나중에 먹혀요. 씹어먹혀요. 제가 몇 번 해봤는데 몇 번 당해보기도 했는데 나중에 씹어먹히더라고. 일단은 물량 요렇게 일단 보병 넣어주고 박격포 부대 넣어주면서 일단 빌드 봅시다. 초반에 구도 안 좋아요. 계속 비콘 못 먹었고 저쪽이 되게 유리한 상황이 맞습니다. 역으로 미는 구도가 절대 안 나오네. 물량을 못할 팀을 가지 말걸 그랬나? 공수에다가 뭘요? 공중이요? 공중 갈 것 같다는 거야 지금? 아, 저 무조건 할 것 같다고? 오케이. 아처업을 한다. 근데 굳이 오크 상대로 아처업을, 아, 오크니까 아처업을 한다.
일단은 구도 봅시다. 네. 이거 근데 초반에 진짜 물량 차이 너무 많이 나네. 너무 센데요? 와 이거 이렇게까지 지금 계속 밀려버리면은 초반에 구도가 너무 안 좋습니다.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이게 좀 안 좋고 그거를 알고 인간 사냥꾼을 많이 넣었어요. 예상할 수 있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전체적 아 영 농장까지 탔어? 이걸 어떻게 게임을 풀어가지? 이 농장까지 타면 당연히 물량도 딸려가지고 지금 구도가 안 좋은데 부마무 그냥 때려버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완벽 빌드 해야겠다. 후반 지향 그냥 어차피 초반에 이길 수 있는 그런 구도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빅콘 계속 먹히면서 다음 턴에도 먹힙니다. 이거 물량이 너무 많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맞아요. 이걸 어떡하지? 내가 붐 아니야 일단 저희 밀렸네? 어 밀렸고 어 세이엔 안녕하세요. 포탑 또 밀렸어? 엄청 안 좋네요. 내가 오크 상대지. 아, 되게 애매하네. 일단은 보명 더 넣을게요. 이게 지금 붐을 쓰셨는데 좀 늦게 쓴 감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더 빨리 썼으면은 포탑을 안 주고 그랬을 건데 수입 증가도 있고 사실 이거는 주황형이 가고에 가면서 농장을 너무 빨리 탄 것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계속 분위기 안 좋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막 딱 좋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완벽 빌드를 지금 하나 해볼 거라 완벽 빌드로 한번 이겨보자. 저기도 붐 쓰셨네요. 깔끔하게 2대2 붐 교환해주면 오히려 땡큐입니다. 그런트 일단 탱크를 넣은 거는 탱크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몸을 잘 해줘요. 그래서 탱크 자체 존재 자체가 지금 타이밍에 꽤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탱크를 넣어주고요. 완전 후반에 봐야 의미가 있는 빌드거든요. 제가 지금 하려는 빌드가 완전 후반을 볼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석이 등장. 화질 좋은 프렌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른 걸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세인이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쭉 밀린다. 파랑님 그런 톱 뭐 당연히 그런 톱인 거고 연초형은 아직 업그레이드를 안 했는데 이게 사실 주황형이 공중을 잡아서 인간 사냥꾼을 뭐 다 잡아버릴 수 있다면 오 괜찮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게임 진짜 쉽지 않네요. 네. 붐 쓸게요. 붐 쓸게요. 붐 써야겠네 무조건. 지뢰 설치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모탈팀 하나 더 넣고 안 쓰면은 무조건 안 좋기 때문에 붐 저쪽 농장을 그냥 깔끔하게 타버리겠다 이런 구도면 그렇겠죠? 아무래도 농장을 깔끔하게 지금 한 2농에서 3농 정도는 탔을 것 같아요. 2농, 2농, 1농 정도는 무조건 탔을 거고 2농, 2농, 3농까지는 좀 너무 많이 갔다. 일단은 저희 비콘 먹는 거 중요해서 아처만 살리면서 약간 포탑 쪽으로 가서 너무 포탑을 빨리 밀어버려서 이쪽으로 붙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완급 조절은 해줬고 지뢰를 가는 거거든요 지금. 탱크 원래 오크한테 탱크 잘 안 가는데 탱크를 갑니다. 버티기로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오크한테는 기본적으로 메디브를 많이 가죠. 메디브 저 농장 안 탈게요. 당분간 한 20턴까지는
일단 모탈 팀을 넣었기 때문에 모탈 팀 존재 자체의 스플 딜 그리고 화력이 너무 좋잖아요. 모탈 팀은 그러니까 앞에서 버텨주면서 그림만 만들 수 있으면 돼. 그리고 공성전차가 터지면서 지뢰 데미지 주변에 줄 수 있게끔 지뢰 업 해놨고 공성전차 해가지고 요렇게 찍을게요.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완벽하게 제가 좀 이겼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좀 아쉽네요. 이게 인간 사냥꾼이 너무 많은 거라 그냥 가고일 진짜 녹아버리거든요. 사실 가고일을 이래서 잘 안 가니까 일단 모탈 팀 덕분에 좀 시간 끌어주면서 인간 사냥꾼 좀 잡아줄 수 있을까요? 모탈 팀 일 잘하긴 하거든요. 몸이 너무 없어. 몸을 해줘야 되는데 주황형 강령술사 그냥 스무스하게 밀리겠네. 지뢰 공성전차 하나 더 오크상대를 휴먼? 그러니까 막 무난하게 유리한 건 아니죠. 휴먼이 다른 종족한테는 다 어느 정도 할만하고 많이 유리한데 유일하게 오크한테 좀 약한 면모를 좀 많이 보여요. 오크의 타우렌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테 초반 체력도 되게 좋은 편이고 크게 밀리면은 너무 크게 밀리면 안 좋거든요. 저쪽이 물량 너무 착실히 잘 넣어줘서 되려나? 일단 지켜보자. 일단은 탱크 이제 두 대다. 일단 빨리빨리 정리해야 돼. 달빛 전사 링크를 저기에 걸었다? 나쁘진 않은데? 지뢰 때문에 데미지 좀 타격 들어갈 거고 메디브를 슬슬 준비해준다? 아니 초반엔 탱크를 더 많이 넣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될 거야. 이게 앞라인이 메디브도 워낙 비싸기도 하고 일단 터지면 지뢰 데미지 들어갑니다. 이거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이거 깨알 데미지 주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 붐 써버리면은 진짜 미래가 없어요. 어차피 저기 마지막 딱 붐 써가지고 그냥 잃어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초반에 마법궁화 너무 빨리 나가면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 구두를 보고 있고 강령술사 업이시거든요. 강령업 물량을 더 채워서 어느 정도 지상 물량도 갖춰지면은 그래도 강령이 나쁘진 않으니까요. 일부러 강령을 넣어주신 것 같아요. 이건 도둑질업이 확실하겠네요. 연추님은 이 정도 물량에다가 저런 느낌이면 도둑질업이 맞는 것 같고 일단은 지금 탱크 하나 더 탱크랑 모탈팀 비율 조절해주면서 갑시다. 그래도 이거 마법금고 초반이라 지금 타이밍이 마법금고 끼고 버티면은 충분히 버틸만해. 우리 농장 체크하고요. 이농이고 이형도 이농 나도 농장 타야겠다. 이형들 농장 좋아하시네. 어차피 타긴 타야 돼. 20턴에 3농 정도는 만쳐놔야 나중에 역전각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타긴 타야 됩니다. 이번에 중요한 게 마법금고가 좀 바로 맞으면 안 좋거든. 그러니까 내가 합류를 해가지고 같이 마법금고랑 탱해주면서 싸우는 구도 나오면 제일 좋고 그런 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트가 좀 빨리 달릴 거니까 그럼 여기서 좀 버텨가지고 미는 구도 나오면 되는데 너무 빨리 밀어버리면 또 안 좋거든요. 그런 것 쪽에서 버텨줘야 되는데 그게 또 애매하네요. 요런 구도? 나 지켜보자.
네. 강이 30턴에 가능하냐? 강이 올리면 뭐가 뭐 보려고? 네. 네, 가능하죠. 강이 30턴에 올리는 건 어려운 건 아니라서 가능하죠. 팀 맞춰주는 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이따가 올려줄게요. 못할 팀이 살아야 되는데. 한두 마리만 살릴 수 있으면 대박이거든요. 아, 미는고도 나왔다. 드디어 농장업 한번 해줍시다. 농장업 한번 해주고 공성연차 밀고 됐다. 지뢰 데미지. 이 공성연차 이동속도 업그레이드를 많이 합니다. 공성연차 비행기 이동속도 증가하고 체력 30 증가. 요거 해준 다음에 굳어볼게요. 터보 엔진 미리 업그레이드 하고. 이번에 미능구도 제대로 나왔거든요. 못할 팀도 뒤에 있고. 그래서 이번 타이밍에 3농까지 빨리 올려줘야 돼. 그래야지 이제 구도가 좋아질 수 있어요. 이쪽은 지금 후반을 보는 건가? 지금 붐이 2대1이지. 저쪽엔 붐 한번 쓸 거고. 물량이 많이 쌓이면은 저쪽에서는 무조건 붐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많으면 이게 건물이 그냥 터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물량이 쌓인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못할 팀 제 거 다음 턴에 또 나오는 게 많아서. 네, 이농까지 삽니다. 농장 이농해주면 수입 또 증가하죠. 20턴. 이번 턴에 쓸 가능성이 높은데. 저기 보면은 물량이 막 엄청나게 늘어나진 않았어요. 테크를 탔고 그리고 농장도 좀 더 탄 느낌이거든요. 그렇게만 생각합시다. 원래 이 타이밍 때문에 막 수호자를, 그러니까 이런 느낌, 서로 붐이 두 개 빠지고 뭐 하고 이럴 때 수호자가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타이밍에 수호자를 뽑기에는 제가 너무 멉니다. 수호자를 지금 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거 쭉쭉쭉 올리고 이렇게 해서 가려면은 돈이 어마무시하게 필요해가지고 당장 수호자는 어려워요. 뱀파이어에다가 요렇게. 이때 이농해서 잠깐 쉬어야겠다. 한 번 더 역으로 밀어내야 되는 구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저쪽도 실수를 하시네. 그런트 확인. 아, 물량이 근데 진짜 많긴 진짜 많다. 감당이 좀 가능한 정도의 물량인가 싶어요. 인간사냥꾼을 좀, 근데 인간사냥꾼이 너무 많은 건 안 좋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는 뭐 들어가도 괜찮지만 너무 과하게 많은 건 저쪽에서도 실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게 명확하지. 인간사냥꾼으로 볼 수 있는 게, 잠깐 보자. 내가 지뢰를 더 넣는 게 맞냐 이번 타임에. 너무 많아가지고 지뢰 보는 게 맞는지 잠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킹을 들어가봤자 할 수 있는 거 없고. 붐을 쓰긴 써야 될 것 같은데. 붐 써달라고 해야겠다. 붐 쓰고, 붐 쓰시고 저 수호자 준비할게요. 수호자 준비해야지 뭐 어떻게 해. 이거 수호자 안 가면은 초반에 손해를 너무 많이 볼 것 같으니까. 이교도 심판관에다가 마술사 사제. 못할 팀 하나 더. 너무 근데 내가 생각했던 타이밍에 좀 다르게 쓰셨네. 제 거 나오는 타이밍에 한번 딱 써주길 바랬는데. 일단 확인. 이러면 이교도 심판과 마운틴 킹 올려가지고 수호자 들어가서 수호자를 가야겠죠. 수호자 올린 다음에 이제 저쪽에서 붐을 쓰면은 그걸로 이제
저희가 몇 바다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붐을 안 쓸 것 같긴 하네요. 지금 보니까 구도가 붐을 안 쓴다고? 그러면 땡큐인데? 붐을 안 써주면? 시간이 끌리면은 그 자체로 저는 좋거든요. 왜냐면 슈머는 후반으로 갈수록 완벽해지는 조합이 나와요. 후반으로 갈수록 강력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땡큐입니다. 후반으로 시간을 끌어주면은 일단은 파괴전차 4개에다가 요런 구도가 나와버리면 일단은 밀리긴 밀리겠구나. 일단 요거 하나 들어가고 갈래면은 진짜 수호자가 나오려면은 마킹에다가 요거니까 이게 보병을 다 팔어 지금 당장은 안 나오네. 그래서 좀 많이 멀어 보이네요. 어느 정도 언데드가 이제 물량이 좀 나오긴 나왔네. 아니면 고테크 유닛이나 강령 실사가 그나마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힘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다음 턴이 나라고. 보병 하나 취소. 이거는 마킹을 일단은 하나 먼저 넣자. 마킹 하나 있고 없고 차이가 크니까 마킹을 일단 하나 넣어주고. 우리 오크형은 물량이 너무 갑자기 안 나오는데 박폭 3개에다가 484. 이 형 도둑질 같구나. 16인구 부족의 토템을 입으로 올렸었는데 그래서 물량이 없군요. 이건 결국엔 수호자 하나에 모든 걸 좀 기대해야 되는 구도가 나와버렸는데. 근데 수호자가 다다음 턴쯤에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제가 농장도 못 올렸고 멀어가지고 지금 일단은 봅시다. 그래도 뭐 마법공고 26턴? 이때쯤에 주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지. 주는 건 주는 건데 주고 나서도 엄청 밀릴까봐 걱정이에요. 주고 나서도 엄청 밀릴까봐. 안녕하세요. 야이씨 너무 많긴 한다 이거. 일단은 그리핀 하나 들어가고 이제야 수호자 얼굴을 볼 수 있다. 500골드 올리고 나서 우석까지 올라가야 제대로 힘을 발휘합니다. 일단은 뭐 마법금고 깨지는 구도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마법금고 깨졌을 때 이때 밀어내면 돼. 힘 받아서 밀어내면 돼 이제. 나가가 나왔으니까. 나가로 밀어낼 수 있으면 밀어내면 되거든. 근데 나가로 못 밀어내면 난리 납니다 이거. 나가 있는데도 못 밀으면은 많이 힘들어. 타운의 족장. 우리 타운의 족장이야 설마? 아니지. 오케이. 다음 턴에 일단 수호자는 나오지. 수호자는 나오고 이게 다 취소해도 자 이게 100원 정도 나오거든요. 몇 개야? 3개 8개 1200원? 되려나? 일단은 강의 올려달라고 했으니까 강의 준비는 해줄 거고 다음 턴에 수호자가 나왔는데 가까우니까 수호자가 일을 열심히 하겠죠. 그래도 너무 많은 물량이긴 해요. 그런 걸 생각해도 근데 강의 오라 해달라고 했으면 강의 오라는 해줄 거고 그래도 영밀이 안 나오진 않을 거거든. 한 번쯤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많은가? 너무 많은 것 같긴 하고 1200 8개 돈이 얼마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얼추 되겠는데? 우선 다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쓴다? 나 별똥별 수비대고 신의 가호 해가지고 아군 체력 회복 이거
수호자 체력을 회복해서 일단은 밀어봅시다. 미래를 다 팔아버렸어요. 지금 건물 터뜨리면서. 왜냐면은 조금 더 물량이 있었어야 되는 거긴 한데 너무 지금 애초에 지금 게임 터질 각이에요. 지금 이렇게 안 하면. 그래서 일단은 할 수 있는 부분을 했고 박격포부대가 사라지면 좋겠지만 못 살 거고 수호자가 방역 딜도 있고 세거든요 솔직히. 버티기만 하면은 한번 밀어낼 수 있는 구도만 나오면은 구도는 역을 한번 밀어낼 수는 있을 거야. 후반 가려면 농장 하나 더 올래. 농장 이제야 2턴이 저 2농이잖아요. 저희 형들 농장 3농이고 여기 3농 4농일 거라면 저 일단 농장 하나 올릴게요. 너무 못 올렸어요. 농장 하나 올리고 생각해야지 이제. 초반부터 부진게는 안 좋았기 때문에 게임은 초반부터 터져 있었어요. 이거를 역으로 밀어내냐 못 밀어내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게임 안 좋았던 거는 애초에 초반 구도부터 봤기 때문에. 합류가 되고 강령술사를 살릴 수 있는 구도가 나오면은 된단 말이야. 458에다가 비행기에다가 에디브 물량 엄청 많네. 오탈팀이고 원거리 좀 살리긴 했지. 메디브가 마나가 차니까 그건 괜찮고 458이지 탱크 더에다가 앞라인 다 죽었다는 거 기억하고 농장 3농 올려야지 뭐. 미는 것도 나왔잖아. 밀어주겠지 뭐. 일단 3농은 올라갑니다. 물량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확실히 3농 이제는 수임이 150원씩 추가로 받죠. 이게 이렇게 되면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그래 뭐 마나가 차고 이렇게 되는데 기본 물량이 제가 없거든요. 소자를 억지로 뽑아냈기 때문에 물량 자체가 지금 너무 적어요. 이쪽 영웅 올라가고 지금 난리 났네요. 일단은 타우렌 타우렌 확인. 영혼술사에다가 다음 소호자 턴은 어떻게 구도 나오겠지. 기본 물량이 너무 적다는 거는 확실하네요. 658 어차피 마킹 안 갈 거야. 모탈 팀 탱크 더 넣으면서 그러면서 구도 볼 거니까 상황 보고 완전 여기에서 이쪽으로 밀려난 거니까 그건 괜찮거든. 스킬 활용 채술에 언데드형의 빌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말이야. 오탈팀 탱크 탱크 작업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탱크랑 저거를 더 오타이팀 6기지 지금. 굳어보고 이번에 다음 턴에 시내가 와할 준비. 우리 팀 무적을 썼다? 에 까마귀? 야 이거는 좀 너무했네. 게임 뭐씨 이겼다 이거야? 까마귀를 갔어? 손 넘네. 까마귀가 진짜 약한 유닛이거든요? 웬만하면 볼 수 없는 유닛이죠. 까마귀를 갔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들 유리하다는 거예요.
쉐이덱이 나중에 마킹 넣어주고 언데드 스킬로 마킹 부활하는 느낌으로 해주기만 해줘도 나쁘진 않거든. 일단 일 한번 해주고 물량 보소. 농장 엄청 올리네. 저도 농장 한번 올립니다. 지금 파랑형 뭐 농장 뭐 장난 아니게 타고 있어요. 물량 늘어나는 속도가 완전 줄었죠. 이런 거 농장 따라가야 돼 무조건. 이거 메디브를 살리면은 많이 지금 좋거든요. 마나 리젠 때문에 강의를 일부러 넣은 거는 그것 때문에 넣은 거니까요. 스킬 활용, 저희 영웅 스킬 활용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농장 안 따라가는 건 안 돼요. 농장 무조건 따라가야, 너무 늦게라도 따라가야 되고. 일단은 내가 볼 거는 와이번 비행기 구독 어떤가 한번 봐주고. 그 마킹이 근데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적당히 섞어주는 게 중요해요. 조절이 중요하다. 조절이. 이번에 위는 것도 나왔다. 일단은 여기서 내가 이번에 해줄 거 기사 박격포부대 비행기가 하나 둘 두이 들어가고 못다이 팀을 못다이 팀을 하나 더 탱크 탱크 올렸어요. 올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메디브 강이 올라갔죠? 아니 나 강이 올라간 거 하나 올라간 것도 힘들어. 초반부터 농장 아예 못하는데 그거 하나 올라가는 게 지금 힘들어요. 올리고 싶지? 안 올리고 싶어. 어딨어 지금 메디브 한 다섯 마리 가고 싶지.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앞라인이 확실히 약합니다. 그래도 앞라인이 버텨지는 게 전라인 유닛들이 살아남아서 그래. 그쵸? 전에 있던 유닛들이 살아남아가지고 그런 구도가 조금 나오는 거고. 그래,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메디브 하나 더 넣어달라는데 오케이, 하나 더 넣어줍니다. 이제 마킹부터 좀 늘려야겠다. 마킹 개수가 조금 한 일단 3마리 정도까지 맞추고요. 그 다음에 다음 턴에 신행하고 가능하거든요. 그거 해주고 업그레이드 있잖아요. 업그레이드 여기가 중요한데 부담 봐주고 뒤에 뭐 쉬는 거야 뭐 원래 쉬는 거니까 그렇고. 이번 턴 508 해병대는 안 돼요. 이번에 해병대 가기에는 너무 늦어서 그리핀을 갑니다. 그리핀을 한두 마리씩 섞어줄 겁니다. 많이는 못 가고요. 존재한다라는 느낌으로 갈게요. 다음 턴에 스킬 쓰고 나 마킹부터 넣고 있어. 근데 이번에 탱크 좀 더 올려주고 갔네. 히포 결국에는 비행기 더 늘려야겠다. 못 봤다. 히포를 갔기 때문에 제 비행기를 꼭 가야 됩니다. 근데 비행기를 어느 정도 제가 그래도 두 개 넣었거든요. 더 넣어야 돼요. 저쪽에 올 게 공중밖에 없었어가지고 어느 정도 예상했는데 예상한 대로 오긴 했네. 비행기 있으면은 히포그리프 다 녹이거든요. 비행기 개수를 지금 하나 둘 더 네 개까지 늘리고
이번에 시네가 옷 써주고 이번에는 완전히 밀릴 수밖에 없긴 하겠다. 구독 많이 살아남아가지고 구독가 밀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힐, 일단은 수호자 힐 해주고요. 타우렌이 여기 안으로 치고 들어오면 난리 나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스페언자도 다 잡아줘야 돼요. 힐을 무한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좀 해주면 좋고, 이 수호자가 파괴전차 같은 원거리 위주만 따줘도 나쁘진 않습니다. 수호자야 이래나 어디 가냐. 수호자 넘겨버리게 버렸네 씨. 수호자 저쪽으로 가버리면 안 되는데 좀 딜 좀 했어야 되는데. 무적 두 번 스킬 활용 좋네요. 완전히 흩어져서 싸우게. 근데 언데드 힘 붓고 있거든요. 언데드 힘 붓고 있어. 할만해. 오크 상대로 언데드가 좋기 때문에 언데드 힘 붓는 거 좋습니다. 나도 지금 적이 이러면은 솔직히 공중 내가 비행기로 다 따버리고 나중에 그리핀 나오고 하면은 그림이 완성만 되면은 이길 수 있는데 그림 완성이 좀 어려워요. 이게 지금 자체가 그림 완성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영웅 스킬 활용하면서 일단 버텨야 되고. 오농 맞는 판단이지. 농장 타긴 타야지. 벤나가 졌고 이번에 내가 그리핀 기사 하나 넣고 히퍼그립 감시자. 되게 재밌는 빌드를 가시네요. 돈이 진짜 엄청 많나 보다. 이렇게 가는 건 진짜 말도 안 되거든. 까마귀에다가 감시자 이렇게 가는 거는 돈이 진짜 미친 듯이 많나 보네. 그만큼 유리하다는 판단. 키포는 다 잡을 수 있는 구도는 나왔고. 덕분에 저쪽에서 색다른 빌드를 가진 덕분에 빨강 역과 한번 밀어내네요. 오히려 땡큐지. 저렇게 가주면 나야 좋지. 어그로 비행기 존재 자체의 어그로 좋습니다. 원거리 따라가게 만들어주는 거. 방역딜에다가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다. 다음에 마킹. 근데 우리 마킹 부활해봤자 저 원거리가 뭐 많은 건 아니어서 부활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착실히 그리핀이랑 비행기 늘려주는 게 맞겠는데. 핑 찍을 거 없어. 원래 시체술의 그 이름. 원래 그래. 모르고 쓰는 거 아니잖아. 알고 쓰는 거잖아. 다음에 나 수호자 가능하거든? 시수랑 가능하면 오크 병력 좀 살려가지고 한번 같이 밀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수호자 나온 타이밍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번에 저쪽에서 히포그리프를 더 늘렸나요? 더 늘렸다고 하면은 비행기를 더 가주는 건데 그러진 않았구나. 모탈팀 하나만 더 넣읍시다. 저쪽 지금 진짜 무적을 활용을 엄청 열심히 하네요. 이게 솔직히 감시자도 지금 잘 안 쓰는 유신이거든요. 워낙에 비싸가지고. 자, 보기 드문 조합을 봅니다. 무적 활용이 너무 좋았는데? 보면은 이번에 무적 활용 때문에 버틸 수가 있을까?
비행기가 다 따줘야 돼. 히포그리프를. 힐 봐야 되고요, 이거. 보자. 150, 100. 90, 80, 70, 60, 50. 스킬 쓰고. 돈 차이가 넘사다. 608. 물량이 좀 많네요. 언데드님이 나와도 힘들 것 같은데. 1058. 그리핀이 쌓여야. 쌓여야 지금 이 그리핀 빌드가 의미가 있거든. 너무 비싸. 농자 용농에다가 그리핀 하나 더. 저쪽에서는 공중을 갈 수가 없어요. 제가 훨씬 더 공중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공중으로 가서 이기려고 하는 거거든. 지금 다 물량이 많아요. 타월에 마킹 6개 찍게 되면은 해달라고? 박지폭탄병에다가 인구다 몇이냐? 33이고 아키몬드? 마킹 하나 일단 넣어주자. 이번에 그리핀 기사의 체력 업 해주고. 근데 이거 맞춰주면서 또 해야 돼가지고 돈이 없어. 돈이 여유 있으면은 그냥 무난했을 것 같은데. 308. 이번에 내가 합류가 나올 거고 57이지. 이제는 공중 다 잡네. 그쵸? 공중을 다 잡고 점점 구도 좋아지고 있는데요? 마킹 먼저 채워줄게요. 이제 마킹 넷. 그 다음에 그리핀만 넣으면 되겠다. 무적 활용. 스페언자는 뭐 금방 죽지 저러면. 비행기를 잡고 싶었다? 확인. Y번. 뭐야? Y번을 간다고? Y번을 간다고? 왜 이렇게 땡큐지? 벤나를 안 가고 Y번만? Y번 업그레이드한 Y번 아닌가? 이따가 한번 봐봐야겠네. 시간 흐르면은 좋아지거든요. 시간이 흐르면 좋아져. 그냥 제 편이에요. 공중을 그렇게 섬세하게 신경 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킹 다섯 기. 오마킹 일단 해주고. 오마킹. 오마킹.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뭐. 소호자 이번에 활용해주고 농장 한번 올릴 준비해야 돼. 51턴이니까 농장 4농 너무 약하거든. 부활 9시 확인. 스킬 준비하고요. 물량 쌓이면은 좀 많긴 많네. 458. 많진 않아. 히포그리프가 막 그렇게 많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9개, 한 10개 비행기가 이게 하나 더 들어갈 때마다 화력이 확 세져가지고 일단 조금 더 넣어주긴 할게요. 어쨌든 대처를 하긴 했으니까 이제 공중을 준비를 해주고요. 소호자 이번에 나오고 오쿠형 이번에 잘 버텨줬는데 무적 두 번이면은 힘들거든. 번개 장막이라도 좀 잘 걸어주고 다운되면 좋겠네.
소호당할 준비. 1 대기 중. 300. 200. 180. 100. 킬. 지금 여기서 죽어버렸다. 더 많은 비행기가 필요합니다. Y1 싸움에서 지면 안 돼. 소자 이번에 별똥별 쓸 준비 살짝 해야겠네. 별똥별 써주자. 왜냐 마나가 어차피 찰 거예요. 다음 턴 돌아올 때쯤이면 그냥 써줘버리고. 지금 다음에 마킹은 5마킹이니까 마킹 하나 늘리고 그리핀 하나 가고 마무리 말해요. 마무리 무적. 그리핀 자체가 광역딜이 있잖아요. 그래서 쌓이면 쌓일수록 좋아요. 나중에 농장 못 올릴 것 같아요. 게임이 지금 지기 직전이라 인구부터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가고 싶은데 갈 여유가 없어. 나중에 병력 버려야 되고 탱크 다 버려버려야겠네. 못할 팀이라. 비행기 하나 더. 작업 완료. 와 진짜 이거 보라형 매지컬 장난 아니다. 일부러 저쪽이 보면은 감시자를 많이 가고 이래가지고 매지컬 많이 섞어주신 모습이에요. 이렇게까지 많이 가는 경우 별로 없는데 벨라 조금에다가 와이번 살짝 일단 한번 보고. 무적 공중에서 다 잡아버리고. 중요한 게 이번에 스편 좀 잘 잡아버리면 좋겠거든요. 드디어 한번 미는 것도 나오나? 솔직히 무적 써가지고 싸움 구도가 이쁘게 나오진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번에는 민 것 같긴 한데. 타우렌 세네. 저 타우렌이 너무. 그래도 미나요? 메디브 일단은 살아있어가지고 메디브가 마지막 만약에 후반까지 계속 살아있다면은 마나 잼 받으면서 좋아지거든요. 근데 저기 부마나 남아있어요. 저희가 생각해야 됩니다. 부마나 남아있다는 거. 아 벌써 군주 나왔어? 돈 차이 개많이 나. 57턴에 용이 나오는 거면 돈 차이가 진짜 얼마나 나는 건지 진짜 감당이 안 되네 씨. 감당이 안 되네. 용이 벌써 나오면은 용을 잡을 방법이 벤나밖에 없을 텐데 지금 상황이면은. 우리가 지상은 확실히 이겼는데 큰일인데요. 농장 올리긴 올려야겠다. 나중에 뭐 해병대 가거나 이러면 못 잡진 않는데 지금 저거 잡을기가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이 용 벤나가 그래서 묶어서 때려야 돼. 그냥 무적 용 살리는. 아 너무 잘 살리는데 무적 타이밍 너무 좋았네요. 해병대 준비냐? 사거리 증가에다가 결국에는 공중 때문에 의식을 하긴 해야 되겠네. 나 그래도 불타는 건 잡나 보다. 이러면은 할만하지. 그래 이 조합으로 게임을 이기려고 했으면은 혼나야지.
보병 방패병 그리핀 기사 방어력 1 수준명 건물 해병대 업그레이드 가능해진다. 일단 사정거리 공격사거리 증가 있던 먼저 업그레이드 해주고 수호자 한번 보내주고 붐이 남았으니까 그냥 붐 아껴버려야겠다. 어 이거 수호자 저거 쓰는 거 아니 써버릴까? 쓰자 쓰자 붐 안 쓰시는 거 같으니까 씁시다. 시간을 길게 주면 안 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안 좋거든. 농장 하나 올라왔는데 오농 내가 6마킹은 됐고 다음에 이제 그리핀 하나 더. 이거 영웅의 조각상도 올라가면 이제 좋아요. 영웅의 조각상도 슬슬 준비해 줄게요. 버프잖아요. 10레벨이라고 봐야 돼요. 농장 불타는 군주를 뽑을 거면은 농장은 무조건 10레벨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풀농장 찍고 올리는 경우가 많아서. 2500 영웅의 조각상 이제 방어력이 올라가거든요. 다 방어력이 올라가니까 싸움 자체가 유리해지죠 아무래도. 오라부터 지금 준비해 줄게요. 그럼 원래는 이기기 힘들죠. 원래는 이기기 힘들죠. 나중에 용 차이도 나니까. 타우렌 스킬 돌아오는 건 없고 공중은 무조건 이기는 상황이고 공중전은 용의 조각상 대기 중이고 까마귀 맞아가 안 잡히네. 맞아가 이거 인탱글로 지금 묶는 것도 좀 까탈스럽긴 하고요. 저 좀 공중은 포기했어요. 가다가 공중 하는 거 포기했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공중을 포기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리폰 프리딕으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냥 그리폰만 나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준비한 빌드라 지상이 근데 많이 힘들긴 많이 힘들다. 워낙에 타브렌이 세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죠. 일단 그리폰을 훨씬 더 많이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일단 영웅조각상 이제 올라갑니다. 영웅조각상 일단 방어력 플러스 2 적용해주고요. 그리폰을 다다다다다닥 넣고 나중에 해병대 올라갈 거니까 나중에 요건 버리면 되거든요. 여기 있는 애들은 지금 버리면 되고 나이트고 소총병만 들어가고 마스터 사제사도 버려야 되나? 얘도 버려도 되네. 다음 태클을 봤을 때 슬레들이 나 그리핀 이주고 여기는 나중에 까버려야겠다. 아 이제는 연초형이 너무 세졌나? 타운에 너무 많이 쌓였나? 힘들어 보이네 많이. 주황형 여태까지는 되게 잘 싸워줬는데 이제는 좀 힘들긴 하네요. 힘들어 힘들어. 그리핀 싸움 자체가 진짜 그쵸? 진짜 그래도 일단은 메디브 만화 회복이랑 이런 것 때문에 구도는 괜찮아요. 무적 스킬 활용 완전히 흩어져서 진짜 장난 아니게 싸우는구나.
일단 다음에 소호자 써줄 거거든요. 이번에 소호자로 이득 봐야 돼. 저쪽은 지금 약간 간담이 서늘할 겁니다. 왜냐면은 무조건 이기는 각이었어요. 무조건 이기는 각이었는데 지금 생각보다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병력 조합이랑 그리고 이제 용을 한 번에 오는 거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면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할 거라서 간담이 많이 서늘할 겁니다 지금. 일단은 수호자 살리고요. 그리폰 이제 못 막죠? 그리폰을 막을 수 있는 유닛들이 없어요 지금. 그리폰 크리딜 나옵니다. 왜? 공중을 포기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공중을 가면은 공중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약간 이도저도 못하는. 그래서 코드비스트 넣어주시는데 코드비스트가 물론 공중이 쓸 때 상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맞긴 하지만 그래도 한계가 좀 명확해서 두 분 좀 한계가 좀 확 보이긴 하죠. 이제는 해병대도 좀 섞어주는 게 공중 싸움 좀 더 잘 싸울 수 있게끔 구도 나올 거고 구도가 점점 좋아질 것 같긴 해요. 농장 한번 올립니다. 한 번씩 농장 찍어줘야 돼요. 일단은 소총병 대기 그리폰 조금 더 넣어주긴 해야 되고요. 이 탱크를 좀 줄이면서 뭐 이 나이트 같은 거 줄이면서 이제 구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좀 여기 이거 밀리는 순간 좀 기분 안 좋거든요. 저희는 돈 많이 이번에 버는 게 꽤 되게 의미가 커가지고 이번에 돈 버는 게 저쪽은 이거 주기 싫은데 일단은 어떻게 될지 봅시다. 주게 될지 안 주게 될지. 시체술의 물량 엄청나기 때문에 많이 잡아주는 모습. 저기가 지금 힐러도 많지가 않아서 막 잘 막는 그림이 안 나오죠. 소총병 해병대 일단 준비해 줄게요. 해병대 무조건 가야 돼 이러면. 해병대만 가서 해병대만 넣고 해병대로 공중 다 잡는다는 느낌. 소총병 계속 준비해주고 708 무적 판단 좋으셨고요. 이번 라인 버텨주기만 하면은 제가 합리하면서 좋아질 거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그걸 알아가지고 스킬 써주는 모습. 무적 소호자는 이번에 못 씁니다. 근데 제가 화력이 솔직히 좋은 지금 적인 아니에요. 원래는 더 화력이 좋을 수 있는 휴먼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농장도 못 타가지고 화력이 엄청 잘 나올 수 있는 구도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저쪽 오크가 두 명이고 나엘 한 명인데 어차피 나엘도 공중전 가면은 휴먼한테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조금 이득을 보려고 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거 게임 많이 유리해졌고요. 지금 상황이 여기서 이제 해줘야 되는 거는 농장 한번 올렸고 해병대는 다 넣어주는 게 좋아요. 이제 해병대 들어가고 해병대는 많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 한 다섯 개 정도만 그냥 있다 해병대 여기 있다 이 정도 느낌으로만 가면은 아 해병대도 있네 요 생각 할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만 가주면 되고 저희는 이 나가를 컷해야 되고요. 나가 잡아야 되고 이 물량 한번 정리해야겠죠. 일단 돈 들어온 것 때문에 많이 좋아졌어. 58 나가 안 잡히려나? 나가가 원래 잘 안 잡히긴 하거든요. 잡히면 좋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번에는 그리폰 하나 넣자. 돈이 해병대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이미 4개 있으니까 다음에 업그레이드 해주고 다음 턴에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밀려버리면은 안 좋아하고 저기 아마 2-3용 올 것 같아요. 3용 이상 올 것 같네요. 올 것 같네요 라고 말해야겠다. 3용 이상이 올 것 같습니다. 3용 이상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뭔가 하는 액션이 없을 리가 없거든요. 3룡 이상이 올 것 같습니다. 3룡 여기에다가 1, 2단을 넣어줬다. 확인. 1, 2단 빨강령은 준비는 못했겠네. 일단은 수호자 이거 해주기만 해도 좋거든. 수호자 이번에 살려서 무조건 보내고. 아 이길 것 같은데요? 지금 저쪽에서 이제 해병대 합류 크다 그랬어요. 해병대 들어가는 거 자체가 해병대 합류 크기 때문에 힐해주고요. 거기다 그리폰 프리딘. 그리폰이 좋은 게 저 원거리 유닛을 먼저 따줘요. 앞라인이 아무리 세도 원거리가 없이는 의미가 없거든요. 붐 남아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붐이 남아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인구 꽉 찼으니까 농장 팔농 올리고 먼저 풀농부터 간 다음에 건물 부신 다음에 저기 합시다. 풀농은 거의 다 다른 분들도 슬슬 갔을 거예요. 담배 피우고 온 사이 썼냐?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네요. 나 기억이 안 나 지금. 파괴자 접근하기 전에 거의 잡는 느낌이고 파괴자도 힘 붙으면은 당연히 세거든요. 일단 9농 올라가고 10농 이제 올라갈 거고 오케이 10농 올라가서 보자. 그 언제 나오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아니 준비를 근데 빨강령은 지금 빌드 바꾸느라 준비를 못했고 두 명이서 준비했을 것 같아요 하면은. 근데 보면은 빨강령이 돈이 제일 많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빨강령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노는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강령이 돈이 없었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빠르게 용을 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빨강령이 아까 용 쓴 걸로 지금 상황이 제가 보여서 구도 봤을 때는 거의 웬만하면은 저쪽에 용이 없는 것도 같아요. 지금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번에 스킬 쓸 수는 없으니까 볼게요. 무적 쓰셨고요. 원래 용이 나오면 지금 나와. 그렇죠 지금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용 두 개 역시나 지금 용이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용이 여러 마리 나왔어요. 2용 3용까지 나온지는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2용까지는 예상했거든요. 3용 그 아 3용까지 나오네. 돈을 어마어마하게 모아놓아 가지고 3용 나오긴 나오고요. 이 용이 있으면은 이 용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사실 진짜 극히 적어요. 워낙에 세기 때문에 용을 수호자가 잡거나 지금 구도 봤을 때는 같이 용으로 싸워줘야 됩니다. 근데 제어이가 지금 그나마 하나 괜찮은 게 공중이 보라형이 공중이 지금 괜찮거든요. 그리고 뭐야 보라형 만 골드가 있네요 지금. 보라형이 지금 만 골드가 있어서 보라형도 아마 용을 써주실 거예요. 언제 이렇게 돈이 많아졌어? 언제부터 모았어 저 형? 저 보라형도 써주실 거라서 구도는 어느 정도 괜찮아질 수 있다는 거지. 오타이팀 하나 넣고 이거 부신 다음에 하고 나이트도 하나 부시고 조금씩 바꾸자. 다음에 용은 수호자가 잘 잡기 때문에 수호자 보내서 용 잡을 준비하자. 이거 주황형이었지 이번에. 보라형이 이번에 무적 쓰면서 아마 구도 만들려고 할 것 같거든요. 저희도 굴곤 한번 가나요? 불타는 군주 가려면 돈 모아야 되니까 그거는 서로 상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죠. 일단은 이거 하나 더 넣어야겠다. 풀농 찍으세요. 풀농 찍으라 그래야겠다. 풀농부터 하세요. 풀농부터 해야지 용가지형. 그래야 용 싸움 하니까 풀농하고 각 보죠. 보라형은
돈 많으시니까 시니까 알아서 써주실 거고 보라 형이 돈 많아서 알아서 써주실 거고 이거 용 잡을 수 있습니다. 못 잡는 용 아니에요? 잡을 수 있는 용이야. 동맹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뱀나 느리게 오게 하는 거? 합류 못하게 해서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게 수호자가 용을 잘 잡아요. 문제는 용이 비행기를 너무 잘 잡아요. 비행기 녹아버리는 게 큰일이네요. 일단 이번에 힐 할 거고 구도 보고 물량이 너무 많이 쌓였는데 자, 야 수호자야 용을 쳐주면 좋겠는데 내가 콘을 못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지 그렇지 용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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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잡으면은 용을 치라고! 용을 치라고 무한일 나오잖아! 무한일 용 되잖아 지금! 무한일 무한일 용이라서 이거 되려나? 실리 용이 무한으로 받아보면 다 없거든요. 물론 무한일 수호자보다 약한데 무한일 용 세거든요? 1958 우리 일단 급한대로 용 하나 넣어주셨고 용이 무한일인 게 문제죠. 그렇지 그렇지 여기 가가지고 맞게 해버리면 용이 그쵸? 좋은 판단 너무 좋은 판단 무적 되게 잘 써주셨습니다. 일단은 너가 마킹이고 마킹 더 넣을 일은 없거든. 이거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소총병 하나 더 넣고 작업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2100 이번에 밀어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네. 일단 스킬 활용이 양쪽 다 지금 치열하죠? 서로 알고 있어요. 이번 대회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저도 용을 어떻게 뽑아가지고 수호자 활용해서 한번 밀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저기 지금 보면은 일리단 엄청 많아졌습니다. 공중 다 때려잡으려고 일리단 많이 가셨네요. 이러면은 우리 무적 활용이랑 이런 게 너무 중요해졌는데? 업그레이드 중에 내가 할 만한 게 마법 강화나 하나 해주고 이번에 요건 어차피 잡을 거지 박고 그래 박치폭탄 명 다 잡아버리면은 문제는 없어. 그렇지 물량 쌓였어요. 다시 그리핀 그리핀 못 막아요 저쪽에서는. 용 다시 나오는 거 아니면 이거 밀기 힘들 겁니다. 근데 용 나올 돈 지금 충분히 모았어. 내가 봤을 때 용 나올 돈 정도 모았고 우리도 용을 같이 보내주면서 서로 게임 끝나는 구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서로하고 밀고 밀리는 구도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저쪽은 근데 무한일 구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힐이 무한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구도가 좀 있을 수 있어서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이제 해병대가 나왔기 때문에 해병대는 저 공중이 있으면 오히려 좋죠? 굉장히 잘 잡아주기 때문에 해병대 이제 딜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메디브도 이제 마법강화가 올라가서 나 메디브 마법강화 지금 안 됐나? 마법강화 해줬는데? 지금 여기는 안 써있는데 원래 메디브 마법강화 지금 되어 있는 거냐? 마강 메디브라 이제 메디브 엄청 셉니다. 물량 많고요. 이 정도 물량이면은 용 나와도 좀 힘들거든요. 용 두 번 연속 나오는 거 정도 아니면 일단은 우리 여기 형 한번 보고 이 형 지금 용 저기 쓰려고 저렇게 준비해놓고 개 웃기네. 일단 우리 형도 농장 10농은 탔지? 오케이 스킬 용 이번에 한번 또 나올 때 되지 않았나? 무적 쓰고 스킬 활용해가지고 이제 갈 것 같긴 한데 근데 물량이 너무 많긴 하다.
다들 너무 잘해줬네요. 초반에 실수한 부분, 실수한 걸 너무 잘 버티면서 이겼네요. 고생했어요. 초반에 실수한 게 너무 많았는데 그 부분을 잘 지금 넘겨온 것 같습니다. 저쪽 입장에서는 이러면은 답 없죠? 이번에 시네가오도 해줘서 보내줄 거고 별똥별 수비대에서 그리핀도 보내줄게요. 그리고 용 뽑으면 돼. 그쵸? 원래는 이게 소자 날려보내기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용 뽑아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어차피 게임 끝난 거라 용 하나는 뽑아봐야지. 나도 일단은 1에서 살리고 만화 별똥별 수비대 쓰고 불타는 군주 보내고 요렇게 해줍니다. 여기도 불타는 군주 나왔네요. 일단 수호자 있기 때문에 용이 나와있어도 이제는 힘듭니다. 저희도 용 같고요. 네. 그리고 건물이 못 버텨요. 지금 건물이 못 버팁니다. 불타는 군주 좋아요. 승리!